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부대의 구분대들에서 어렵고 복잡한 손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숙련시키기 위한 훈련에 힘을 넣어 모든 군인들이 그 어떤 구리의 중앙에서 그 어떤 적과 맞다더라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었습니다. 경연인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이 적들의 아성에 봄기같이 돌입하여 호되게 답세길 수 있는 일당백의 공격정신, 그 어떤 대상물도 일격에 죽탕켜버리는 전투적 기질도 훈련을 통하여 다져지게 된다고 하시었습니다. 강한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 특수한 훈련 열풍 속에 우리 군인들은 혼자서 즉 백놈, 천놈도 맞다다 나가 무자비하게 적쳐버릴 수 있는 모세 같은 체력, 무적의 장수임을 가진 펄펄 나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습니다.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 저리 고도에서도 당과 수령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이런 백두산 호랑이들이 위대한 백두용장의 슬하에서 키워졌습니다. 군인들이 사격을 잘하지 못하면 전투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하시며 전군의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 언완 구분대를 찾으신 그날 오늘 사격 판정은 내가 하겠어라고 하시며 범서 화선에 나서시어 군인들의 사격 훈련을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사격 자세를 바로 해야 목표판 마다의 명중탄을 날릴 수 있다고, 군인들은 명중사격의 5대 요소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실천적 모범으로 사격 방법과 묘리들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우리 군인들이 도둑하고 구현해야 할 명중사격의 원칙적 문제들을 밝혀주시었습니다. 인민군대의 세포이며 기본 전투단인 중대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진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명사수 명포수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조직해주신 사격 경기 대회, 전군사에 일찍이 없었던 전군의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사격 경기 대회란 전군의 명사소 명포소 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인민군대의 모장장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사격훈련을 진행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군보다도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가시며 전사들에게 주체적인 사격수를 익혀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격방법대로 사격훈련에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인민군 군인들,
말백중의 사격 소리에 우리 군인들의 정신 세계가 그대로 비친다는 자각. 나의 충정을 알려면 나의 사격소를 보라는 확고한 관점이 훈련장마다에 세차게 고비쳤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총탄 한 발에 원수 한 놈씩 잡는 백발백중의 명사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농직에서 몸소 조직해주신 사격 경계달. 백중의 사격소를 소유하는 것은 군인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 징표의 하나라고 하시며 군사교육기관의 교직원들부터가 군 사격소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장령이나 병사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사격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고. 인민군 지휘 성원들은 백두산 권총을 가지고 선군혁명의 최후 승리를 일으켜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덩지. 부대 구군계들 사이 군인들 호상 간 사격 경기를 자주 조직하도록 해주시어 병사수 운동이 명실공히 군인대중 자신의 운동으로 전환되도록 영도하심으로써 전군에 일찍이 없었던 사격 훈련의 된바람 속에 부대들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적통일대전에 첫 진호탄을 쏘아올릴 포병의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 주시었습니다. 군인들의 사격 준비 시간도 판정해 보시며 당의 5대 훈련 방침, 4대 훈련 원칙의 요구에 맞게 훈련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는데 백발백중의 명포수가 되기 위한 기본 방도가 있다고 하시었습니다.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 싸움 준비이자 인민군대 싸움 준비라고 하시며 경려하는 최고 사령관 덩지 포병들의 훈련 지도를 위해 밤을 밝히고 세뇌를 맞고 나신 적이 그 얼마인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전 능력 판정을 위한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할 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멈서 현지에 나오시어 군인들의 훈련을 직접 지도하시었습니다. 인민군대의 무장장비가 개선되고 적들의 작전기도가 변하는 데 맞게 우리식의 새로운 포병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하고 포병작전 전투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 포무기의 위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진행하도록 하시었습니다. 백중의 명포수로 준비하는 것은 포병들의 마땅한 본분이며 결전 진입 태세에 사는 포병들의 자세입니다. 모든 포병들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포사격의 명중률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포병 훈련을 본때 있게 벌려야 합니다. 오늘의 하루하루는 말 그대로 전쟁 상태나 다름없으며 포병들이 명포수가 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전투과업이라고 하신 간곡한 그 말씀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훈련 명령을 철저히 관철해 나아가는 군인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는 열적의 구호를 세계를 이어 새기고 새겨온 인민군 군인들. 적들의 불의적인 침공을 즉시에 진압할 수 있게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포병의 싸움 준비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조국 방선을 금성 철벽으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파병으로 조국 통일의 대문을 열고 파병으로 조국 통일의 축포도 쏘아올려야 한다고 하시며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파병전에서 나서는 전투조법들을 다 밝혀주시었습니다. 파병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해 기울이시는 심혈과 노고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친히 제정하도록 해주신 조선인민군 명포수상 경기대회 상장과 메달 시장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명포수상 경기대회를 조직하면 전군의 명사성 명포수 운동의 불길이 더 세차게 일어번질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사격장에까지 나가시어 군인들을 고무해 주시었습니다. 군인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병사격수를 소유하는 데 지향되어야 한다고 하시며 백발백중의 사격요리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모든 전투훈련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일기, 주야, 계절 조건에 관계없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타나는 목표들을 단방에 어김없이 소멸할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꾼들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군인 명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명사수 명포수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인민군 장병들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들로 억세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진행한 명포수상 경기대회가 전군의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켜올리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들을 보다 큰 위훈 창조회로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인민군 상병대를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총돌